상황 점검해 볼게요. HB 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유진베스트 전덕화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시장이 좋지 않아서 맞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암울한 상태로 집에 돌아가셨는데 오늘은 다행입니다. 과연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첫 번째 특징주부터 만나보시죠. 실적으로 돌아온 기계주, 두산밥캣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원래 그 기계주들이 최근에 러우전쟁의 테마, 그러니까 재건 테마주로 많이 봤었잖아요. 네네. 근데 테마가 아니었어요. 실적주였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마감에 산다에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또 이건희 부장님이 딱 꼽아주고 가셨는데 오늘 기계주들이 실적을 뒤에 엎었더라고요. 이 52주 신고가 기록한 두산밥캣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적? 오늘 실적 당연히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네. 시장에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은 1분기 매출액이 2조 4,051억 원이고 YOY로 46.6%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3,697억 원으로 YOY로 90.2%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3.6% 늘어나면서 15.4%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되면서 굉장히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 굉장히 또 상이한 수치 기록해주면서 대부분의 이제 건설 기계 업종들의 이제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중국이나 미국 쪽으로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부분들 전부 다 수익성 개선되면서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부가 제품들도 빠르게 판매 진행되고 있으면서 호실적 배경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는 이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좀 형성되고 있는 이 건설 기계 업종들이다 보니까요. 이 훈풍들이 꾸준하게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인프라 투자 외에도 이제 중국 쪽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익성이 좋은 중남미 쪽이나 네옴시티 같은 중동 쪽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수주들이 결국에는 IRA 법안이든 CRMA 법안이든 공장을 지으면은 당연히 거기 투자를 하면은 일단 건물부터 지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공장 지으면은 도로 깔아야 되고 전선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프라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이 시장 안에서도 살아남고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인프라 투자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시장을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는 너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 미국. 근데 최근에는 이 북미 시장이 중국 못지않게 굉장히 인프라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 리포트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미국을 소비대국으로 봤지만 아니다. 인프라 시장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 문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어떻습니까? 우선 저도 그 문구를 봤었고 네. 사실 이제 미국이랑 중국에 대해서 좀 역사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1930년에 이제 대공황 이후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로 좀 다시 한번 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물론 지금 우리가 건설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건설기에 관련 종목들이 맥점을 잡은 건 사실 1월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된 것이 사실 작년 연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승이 그때의 기대감이 좀 우리 기대감만큼 좀 실현이 됐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면은 그 사이에서 좀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피해를 입었는데 건설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면 오히려 중복될 수 있는 수요가 어떻게 단독적으로 좀 수요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현재 두산 밥캣이 만들고 있는 어떤 불도저나 이런 것들의 성능이 네. 또 굉장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방위산업이나 기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나라 사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도 확실히 좀 가성비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떤 미국의 수요를 입는 종목 중국의 수요를 입는 종목을 좀 비교를 해보라고 한다면 어떤 저는 좀 이런 비유를 들고 싶어요. 어떤 나한테는 형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약간 좀 스마트해가지고 좀 계산적으로 분할해서 투자를 해주는 형이 있고 한 명은 약간 좀 우직하고 한번 투자할 때 크게 투자하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가 이런 형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아실만한 건설기에 관련 종목들이 중국이랑 미국의 둘 다 수혜를 입고 있는데 어떤 판매 비중에 따라서 그러면 미국의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겠구나
어떤 중국에다 좀 투자 비중이 큰 종목들은 변동성, 실적 성장성이 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해 가면서 좀 종목 포트폴리오를 다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덕화 팀장은 지금 내가 만약에 기계주를 산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 강점이 있는 기계주를 고르시겠어요? 중국 시장에 강점이 있는 기계주를 고르겠어요? 사실 중국보다는 네, 미국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게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 쪽 같은 경우에 이전에 뭐 재건한다고 해서 네. 이미 많이 사갔어요. 5년 전부터. 네, 많이 사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높은 소유를 기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려야 되는 입장이면 생각보다 더 커야 되는데 그게 중국이 이전에 너무 많이 사갔기 때문에 5년 전부터 많이 사갔기 때문에 당장에 그런 수요가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북미 쪽으로 좀 보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중남미 쪽도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납품이 나가는지 그런 시장들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원 중요도도 크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물 전쟁이다 보니 이 광물 캐기 위해서 어제 이건희 부장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삽으로 캘 거야? 굴삭기로 캐야지. 그러니 기계주들이 또 하나의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인 거죠? 당연히, 네. 당연히 같이 시혜를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네. 사실 광물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좀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유럽도 재건에 대한 이야기도 맞지만 CRMA 법안도 있고 미국도 IRA 법안 있고 뭐 한국만 하더라도 뭐 현대총공장 짓는다고 막 난리 치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도 네옴시티 짓는다고 하고 있고 중동 쪽 그리고 인도 쪽에서도 신흥시장들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프라 투자가 좀 강력하게 올라가는 부분들 이제는 좀 실현되는 부분들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뭐 미리 봤어야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네. 뭐 인프라 투자 진행한다고 했을 때 IRA 보면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맥점을 잡아서 끌어왔어야 되는 건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빨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좀 수급들이 더 나와 줄 수 있는 신규 시장 쪽으로 확대해 줄 수 있는 기업 쪽으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수급이 몰릴 때 들어가 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이제 목요일 이 시간이 가장 패널 두 분의 젊은 피예요. 예, 네, 뭐 탑승하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많이 좀 어드밴티지를 얻었죠, 제가.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두 분에게는 이런 뭔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을 때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하실 건지 좀 개인적인 성향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탑픽을 기계주 대해서 각각 한 종목씩 골라왔습니다. 어떤 거 갖고 오셨습니까? 네, 우선 저는 좀 아실만한 종목들 중에서는 좀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두산 바켓이나 뭐 다양한 종목들인데 그 중에서도 좀 시가총액이 제일 작고 물론 1조가 넘어가는 종목이지만 시가총액이 제일 작은 편이고요. 저는 사실 건설기에 관련 종목들이 예전부터 저평가 매력도 어떤 실적이 옛날에는 좀 분기 실적이 조금 들락날락했다고 하면 어떤 자원에 대한 뭐 기대감 그다음에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분기 실적이 조금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건설기에 관련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아직도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많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리포트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업종 퍼가 86.14인데 해당 종목의 퍼가 8.09이고 12개월 선행 퍼가 6.5입니다. 어떤 뭐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뭐 배당도 한 2.9% 주고 하지만 저는 당연히 투자를 진행할 때 질문이 또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이 아니고 연말까지 가져갈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좀 고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막 사실 뭐 이제 막 상승했다고 하기엔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도 상승할 룸이 남아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2023년 연간 실적 기준 저평가 매도가 심해질 것이고 최근에 오늘 오전장에는 사실 기관 순매수 외인 순매도였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제 외인 순매수로 전환됐기 때문에 현대 인프라 코어가 두산 바켓의 그 뒤를 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걸 좀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인프라 코어를 갖고 왔고 전덕화 팀장은요? 이미 많이 말씀하신 종목인데요. 네. 두산 바켓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여기 불나방이라고 달리는 그 말에 올라타신 거잖아요. 저도 사실 한 불나방 하는데.
부산 버킷이요? 네, 사실 이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지만 네. 사실 최근에 두산 밥켓을 보면은 갑자기 엔진 부분에 있어서 매출들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방산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이런 불안한 모습들 시장에서 그나마 좀 버텨줄 수 있는 방산 쪽 매출까지도 견조하게 버텨줄 수 있고 그리고 투자 진행하는 게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이제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이고 아직까지도 공급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대장주 위주로 우리가 포트를 좀 담아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은 대장이다 라고 반박하셨어요. 하지만 두산밥켓, 애지리, 현대, 인프라 그거 다 좋은 종목이니까 실적을 믿고 한번 이 두 종목 눈여겨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좀 만나보겠습니다. 밀려드는 오더에 CNC 인터내셔널이 당구 듣고 있습니다. 앞서 그 두산밥켓을 포함한 기계주들은 한때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테마로 눈에 띄었다고 했잖아요. CNC 인터내셔널도 한때 그 중국 리오프닝 테마로만 봤어요. 근데 진짜 뚜껑을 열어보니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영업이익이 158%나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어쩜 이렇게 독보적인 성장을 보였을까요? 네, 우선 좀 건설 기기 같은 경우 약간 좀 발톱을 숨겼다가 돋보였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만큼 실적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훼손된 종목들이 많죠. 근데 그 안에서도 CNC 인터내셔널 안정적 실적을 발표했다. 그걸 좀 평가할 수 있고요. 정말 어려운 시장 속 긴축 우려나 어떤 우리 주머니가 얇아진 상황 속에서도 CNC 인터내셔널은 매출액이 80%, 영업이익이랑 당기 순이익은 거의 140%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상승 배경에는 중국이나 미국발 이제 하반기 월 평균 수주 물량이 700만 개에서 1000만 개로 증가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어떤 완성 화장품보다 ODM이랑 OEM이 유리한 부분이 이제 어떤 상표가 붙어서 판매가 되는 부분은 사실 지정학적 위치나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컷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ODM이나 OEM은 우리가 원자재랑 완제품을 기업한테 주면은 기업이 상표만 붙여서 팔면 되기 때문에 사실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CNC 인터내셔널이 어떤 그런 실적을 좀 실력을 좀 인정받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 뭐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에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증설이 완료가 되고 있고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가동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설, 증설에 들어간 비용들이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2023년 연간 실적은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사실 조금 저는 좀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지만 네. 그래도 나는 화장품 중에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실적과 추세랑 어떤 수급 동향이 모이고 있는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이 아닐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감이 컸는데 막상 실적이 좋아지지 않아서 주가가 오히려 실망하고 되돌아갔던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살아남은 화장품주들을 보니 공통 키워드가 있었어요. 색조. 맞습니다. 요즘은 색조 시대다라고 해서 색조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ODM, OEM 업체들인데 우리가 그 색조 하면 강자로 떠오르는 게 클리오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 제품을 많이 쓰다 보니 그리고 두 번째 ODM, OEM을 하면은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있는데 이들 기업도 이 CNC 인터내셔널처럼 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최근의 추세는 좀 그게 아닌 건가요? 사실 리오프닝 쪽이 좀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손 팀장님이 좋아하시는 저희 여자 아이들이 네, 또 중국에서 오프라인 팬사인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직 리오프닝 수주 되겠구나. 아~ 외교적인 문제가 그렇게 크게 없겠구나. 이런 좀 손 팀장님의 온기가 반영이 되면서 좀 어느 정도 투자를 완화시켜준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리오프닝 쪽은 이제 실적만 좀 잘 나오면은 가져가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각국별로 좀 다 봐야 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뭐 중국 쪽으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이런 좀 북미 쪽으로 좀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CNC 같은 경우도 중국이나 미국 쪽으로 나가고 그리고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이패밀리 SC라고 해서 일본 쪽 으로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색조 화장품이거든요. 이 롬앤인가요, 이게? 네네네, 오. 맞습니다. 그래서 롬앤하고 이제 일본 편의점 로손이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두 번째로 이제 합작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또 4월 31일 날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극한으로 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개인적으로 색조 화장품 중에서 아이패밀리 SC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제가 정말 체감상 느끼는 게 예전에는 비싼 고가의 화장품을 팔아서 돈을 번다였는데 네네. 요즘은 저가 화장품 차라리 많이 파는 그리고 또 저가도 계속 돈을 올리는 맞습니다. 근데 롬앤이란 브랜드가 뭐 올리브영처럼 드럭스토어 가면은 다 죄다 앞자리에 있거든요. 그런 매력을 갖고 있기에 이제 색조하면 아이패밀리 SC가 떠오를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전덕화 팀장의 의견이었고 손여로 팀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럼? 저는 좀 안정성 측면에서 좀 코스맥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진부해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투자는 저는 수익을 갖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평소와 왜 다르시죠? 왜냐하면 이게 화장품이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화장품이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가 어려운 게 저도 이제 이 시장에서 거의 7, 8년을 봤었는데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어떤 뭐 기대감, 리오프닝 기대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대감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그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물론 화장품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자신들의 네임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경기 침체가 되고 있으면 자국을 챙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름 붙여 가는 거는 이제 컷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코스맥스는 한국콜마나 이제 시청자분들 아실만한 OEM이랑 이제 ODM 기업들은 그나마 이제 완제품만 갖다 주면은 상표를 붙이기 때문에 그 망은 좀 벗어난 것으로 판단이 돼요. 하지만 정말 CNC 인터내셔널이나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정말 의아할 정도로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아직 화장품 이제 2023년 하반기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제거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한다면 확실하게 실적이 근본적으로 좀 밑받침되고 있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 이상 순매수한 종목은 코스맥스가 유일하다.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성으로 코스맥스, 여기는 색조의 강자,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까지 봤고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LFP 프로젝트 에코프로와 삼성 SDI가 맞습니다. 제가 좀 이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어서 두 분에게 두 번째 특징주 할 때 좀 서둘러달라고 약간의 신호를 드렸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 어떻게 지원을 하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 전덕화 팀장 정리해 주시죠. 네, 빠르게 기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산업통상지원부에서 LFP 전기개발사업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업들이 같이 선정되는 종목들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규모는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160억 그리고 기업 부담금 포함 70억까지 해서 총 230억 원으로 진행이 되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FP 지원 사업 중에서는 가장 최대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간에 원래는 대학이나 연구소나 뭐 이런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중견기업 위주로 처음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참여 기업들도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 동아 일렉트릭스, 일렉트로나이트, 그리고 CIS, 쉐메카가 등등 이제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뭐 하이니켈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뭐 아니면은 저가 브랜드들 아니면은 저가 가격 를 좀 잡기 위해서는 시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LFP 배터리가 이제는 필요하다 구식이지만 그래도 수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빠르게 좀 정부 투자와 같이 발맞춰서 진행이 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눌려있던 한 주 동안 너무 힘들게 눌려있던 2차 전지였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때다 하고 수급들이 쏠리고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가 16% 급등 중이고요. 에코프로 BM의 주가도 1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침 삼성 SDI의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열었는데 거기서도 LFP 시장에 대한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우선 오늘 삼성 SDI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뭐 매출액의 영업이익이 뭐 30%, 16% 이상 올라갔고 네. 뭐 3분기 연속 매출 5조 원 이상이라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어떤 컨퍼런스 콜에서 일단 점진적으로 삼성 SDI에 대한 저력이 점점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5세대 배터리랑 6세대 배터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저번에 삼성 SDI가 이제 7세대 배터리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 7세대 배터리의 주행 가능 거리가 거의 700km 이제 700km가 넘어간다는 소식이 그때도 이제 삼성 SDI가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좀 뭐 긴축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다시 좀 불거지면서 약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덕분에 다시 한번 좀 맥점 잡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컨퍼런스 콜에서의 발표한 내용들이 좀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좀 많이
해줬고 또 정부 정책 발언에 따라서 이제 삼성 SDI랑 에코프로 BM의 밸류체인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다시 좀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해당 종목들 에코프로 BM, 삼성 SDI에 대한 수급 이런 것들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장 기다렸다는 뜻이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인데 과열 논란이 있는지 몇 달이 지났습니까? 그죠? 한 일주일 정도. 아, 그것도 그렇지만 한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초부터 왜 이렇게 오르냐라고 그렇죠. 하면서도 계속 올랐던 게 과열 논란이 있을 때쯤 계약 수주 혹은 뭐 합작, 조인트 벤처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과열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은 더 무궁무진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투자자들에게 줬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오늘도 이 소식에 좀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덕가 팀장은 현구 안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실 한 번 또 눌러졌던 게 자금 조달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사실 한 번 이렇게 눌러졌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당장 손을 댄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실적이나 뭐 당장 지금 시장에서 또 GS 창구 매물들이나 수급들을 악화시켰던 요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도 2차 전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과열이라고 하더라도 이슈가 생기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몰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굳이 과열된 그런 구간에 있어서 휘터지게 우리가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제 결국에 시장 수급들이 한번 쭉 빠지면서 좀 실적 시즌이 나오고 눌려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시점에서는 좀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네. 지금 추천주들과 말이 다르지만 네, 좀 줄이면서 눌렸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눌렸던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LFP 배터리 뉴스를 다뤄봤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도 눌렸다가 갈 만한 종목이 좀 보입니까? 그래서 CIS 정도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번에 같이 LFP 프로젝트 참여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 같이 눌리면서 또 상대적으로 많이 시장에서 부각되지도 못했습니다. 네, 많이 눌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고개 들어줄 때 우리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삼성 SDI 쪽과 전구체 배터리 관련해서 뭐 황화물계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모멘텀으로 같이 한번 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CIS를 손유래 팀장님은요? 저는 시청자분들께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단기 수행으로는 좀 지향하셨으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 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종목 코인테크라는 종목이고요. 네. 종목 개요는 이제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이제 장비 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3일이랑 4월 17일에 꾸준하게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수주를 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이 향상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보면 탑 머티리얼과 협업을 통해서 북미나 유럽 등 추가적인 수주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증권사 리포트에 보더라도 올해 수주 잔고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2023년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변동성이 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3월 초부터 LFP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우상향 추세. 그다음 최근에 1, 2주 전에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었을 때 그때 강세 보여준 다음에 박스권 하단부에 도달한 모습이고 업종 지금 업종 퍼가 67.96인데 현재 퍼가 62.50, 12개월 선회 퍼가 7.11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심해질 수 있는 2차 전지 장비 종목이다. 그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이 사실 오전에 외인이 순매수였거든요. 그런데 네. 오후장 들어서 순매도로 전환됐지만 순매도 금액이 많지가 않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맥전 잡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도 크게 무방할 만큼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크니까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금융 그 정부 쪽에서 과열된 특히 투기성에 짙은 종목들을 조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괜히 2차 전지주가 거기에 거론되는 바람에 투자 심리가 흔들렸거든요. 근데 다시 또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에코프로 그룹처럼 탄탄한 건전성 있는 건전한 기업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2차 전지로 묶여서 좀 과열 양상을 보였던 종목들을 향한 조사니까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 에코프로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의 반등 이야기해 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